그때는 너무 배고팠어. 너무 힘들었어. 그래서 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선생님도 점을 보신 적 있나요? 저? 네. 난 무당 때서는 애동 때. 애동 때는 갔어도 4, 5, 한 10년 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. 나를 너무 다 아니까 뭐 보러 가고 싶어도 뭐 보러 갈 수는 없고. 그 무당들은 그런 게 있어. 서로 간에 알면서도 물어보지. 뭐 선후배 관계에서 예, 뭐 이렇게 봐봐. 뭐 아니면 신자손들한테 엄마 어떻겠어? 알면서도 뭐 그럴 때 있고, 아니면 선생들한테도 선생님 저 뭐 할 건데 괜찮겠어요? 이러고 물어보지. 뭐 그러면 이제 서로 공유하지, 공유. 근데 뭐 굳이 뭐 세월이 지나서 뭐 전보로 가고 그런 적은 없고, 애동 때 그때는 너무 배고팠어. 너무 힘들었어. 그래서 내가 무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너무 힘드니까. 이놈의 신들이 무당만 되면 잘 살 줄 알았더니 개뿌딱지나 뭐 잘 되는 것도 없고, 나는 뿅망치처럼 오늘 무당 됐으니까 내일서부터는 다 잘 되는 줄 알고, 응? 막 모든 게 천하를 얻은 줄 알고 그랬는데, 천하를 얻기는 왜 뭐 새빵도 안 살아봤는데 무당 돼서 새빵도 살아보고 뭐 개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가봤던 것 같아. 그래서 갔더니 내가 아는 내 신명이, 내가 어리숙하고 내가 경력이 없어도 내 할아버지가 한마디에 공수 주는 게 맞는데, 그 어린 마음에 갔던 것 같아. 너무 막 의지하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. 요리를 못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신선생한테 갔던 것 같아요. 그때 갔는데 별 얘기가 없었어. 내가 더 영검한 것 같았어. 애동 때 그랬던 것 같아. 그 선생님도 평소 때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분이 있잖아요. 멘토. 네, 멘토. 멘토지. 스승들이 많으니까 스승님들한테 자문을 얻지요. 지금도, 오늘날까지도. 나보단 더 경험이 많고, 아는 학식이 더 많고, 모든 게 다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니까 항상 여쭤보고 이행을 하죠. 우리도 솔루션이 필요하잖아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아도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자문을 얻고 하죠. 아까 그 점을 보신 이유는 말씀 못 해주시죠? 그때는 동자도 없는 것 같고, 나는 신이 막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아는 막 이렇게 막 들어와서 늘 신명들이 있어갖고 막 이것도 해쳐주고 저것도 해쳐주고, 근데 기도할 때만 잠깐 보이고 또 뭐 안 보이고, 나는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. 근데 해답을 얻었죠. 세월이 가니까 신은 내가 원하니까 간절할 때 오시면서 나한테 답을 주고, 어떻게라도 우연치 않게라도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신인데,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신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줄 알고, 그냥 나는 공주 마냥 있으면 신이 다 해주는 줄, 일사천리를 좀 해주는 줄 알았니까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. 그거를 깨우치는데도 한 3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으로요. 선생님 점사 보시다가 다른 무당 선생님이 오셔서 점사를 보신 적이, 애동 때는 정말 많이 왔어. 똑똑하고 누구세요? 그러면 벌써 딱 들어오는 풍김이 들어오면 벌써 무당들은 뭔가가 기운이 세다. 뭔가가 이렇게 앉는 모습부터도 틀려. 뭔가 말할 때도 틀려. 나보단 더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잖아. 근데 어린애한테 와. 왜 왔을까? 뭔가가 내가 스폰지 같은 데가 있으니까 왔겠지. 그러면은 벌써 그거를 뽑아내. 참 신기하게. 또 할아버지 원력이 있으니까 망신을 안 주고 탁탁탁탁 쳐나가더라고요.
그게 신령이지. 그게 신이지. 어.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